동창 러버 입문자들을 위한 러버가 기존의 러버들보다 경도도 낮고 사용감도 좋고 감도 좋기 때문에 편한 러버, 비교적 부담 없이 한 번쯤 사용해보기 너무 좋은 러버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승튜브 이성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렇게 좀 저희 구장이긴 한데 조금은 색다른 지금 위치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이렇게 몸도 좀 풀 겸 그냥 편안한 분위기에서 운동할 겸 또 여러분들께 인사도 드리고 또 이 엑시옴에서 베가 프로 H라고 하는 약점착 러버가 출시가 되었는데 이 베가 프로 H가 이 약점착 러버, 이 점착 러버에 대한 입문 러버로서 이렇게 조금 초보자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좀 출시를 했는데요. 직접 쳐보면서 한번 좀 어떤 느낌인지 한번 제가 좀 리뷰도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이 베가 프로 H는 현재 휴고 할 라켓. 오랜만에 휴고 선수가 최근 대회에서 이제 준우승을 한번 했었죠. 그래서 휴고 할 라켓에 붙여서 시타를 해봤고 제가 이걸 붙이기 전에는 이전에 365 라켓에 한 진짜 한 달 정도 실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슨 하면서 실제 한 달 정도로 실제로 제가 사용을 해보면서 여지껏 리뷰했던 것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좀 사용을 해보고 리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안재현 프로 라켓에도 좀 사용을 해서 부착을 해서 좀 사용도 해보고 한번 게임도 쳐보면서 비교 한번 얘기도 한번 드려볼게요. 포핸드 먼저 치면서 감을 잡습니다. 그래서 포핸드 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최대한 넓은 각도 잡으면서 좀 유지할 수 있게. 자, 지금 현재 치고 있는 게 휴고 할에 이 프로 H를 붙였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적응을 해서 괜찮긴 한데 처음 쳤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자 일반적인 텐션 러버를 봤을 때 공이 그냥 쭉쭉쭉쭉쭉 뻗어나가죠. 이렇게 자 이 느낌이었는데 제가 프로 H 딱 붙이는 순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 공이 깔리기도 하고 안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 쳤는데 너무 안 나가는데 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난타성 기술을 했었을 때 좀 비거리가 좀 짧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근데 좀 특이한 거는 이게 제가 원래 사용하는 게 이 오메가 7 차이나의 잉 러버인데요. 보시면 잉 러버는 이 특유의 좀 공이 쫙쫙쫙 깨지는 듯한 소리가 좀 많이 났던 게 인상적이었다면 이 프로 H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그런 짝짝거리는 듯한 느낌은 아니었고요. 왜냐면 47.5도에서 오는 그런 좀 부드러움이랄까요? 되게 감각이 소프트하다는 느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레슨을 할 때 보통 쇼트를 대니까 백으로 받아주는데 일단은 되게 좀 안 나가는 느낌은 들었다. 하지만 되게 부드러운 느낌에 감각이 되게 좋았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감각이 좋았어가지고 처음에 어떤 느낌이었냐면 약간 베가 코리아를 쳤을 때의 느낌? 그러니까 베가 코리아가 제가 알기로 45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부드러운 느낌에서 이 끌림이 되게 좋았던 이런 느낌을 딱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 베가 이 프로 H도 되게 그 감각이 되게 좋네? 그래서 뭔가 이 쇼트 같은 이런 난타성 기술보다는 오히려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조금은 더 회전을 먹이는 감각이 좀 소프트하고 좋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드라이브 걸어볼 건데 보통은 저는 화 두 개, 백 두 개를 제일 많이 연습합니다. 왜냐면 화 백 전환도 되고 어느 정도 다리도 잡아서 칠 수 있고 스텝도 할 수 있어서 자, 그래서 일단 전면에서 먼저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자,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오랜만에 연습을 하니까 이게 확실하게 이게 백핸드는 감각이 그래도 살아있고 괜찮은데 포핸드가 다리가 진짜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큰일 났는데 자, 잡아서 해내고 자, 자, 이 프로 H 있을 때 딱 이렇게 때리는 듯한 이렇게 치면 지금 보셨죠? 오버미스 난 거. 자, 다시. 그러니까 원래 제가 잉칠 때 약간 때리듯이 치는데 이렇게 때리듯이 이렇게 쳤을 때 공이 오히려 시원한 느낌보다는 걸리거나 아니면 오히려 회전이 오버미스가 나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공을 좀 더 끌고 가준다는 생각. 공을 끌고 쭉쭉쭉
쭉. 공을 내가 뭔가 짧은 임팩트로 이렇게 순간적으로 탁 채는 느낌으로 칠 때는 오히려 공이 더 비거리가 더 짧은 느낌? 공이 더 짧고 그다음에 가끔 죽거나 이럴 때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 영상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오히려 길게 그냥 슥 하거나 아니면 뭐 도프라고 하죠. 흔히 상대방이 건 거를 그냥 같이 좀 걸어주거나 백핸드에서도 디펜스 될 때 뭔가 딱 대기보다는 살짝 내 힘을 살살 굴려서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좀 굴려줬을 때 오히려 좀 러버의 좀 감각이 더 좋았던 느낌이고 내가 뭔가 잡아서 억지로 임팩트를 주려고 했을 때는 조금은 오히려 죽는 느낌? 그렇게 하고 나서 보통은 저는 백 두 개, 화 두 개를 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뭘 하냐? 백 두 개, 백 하나, 돌아서서 포핸드 이렇게 연습 많이 하거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자 시합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이런 루틴을 가지고서는 연습을 하는데요. 이게 프로했지 지금 러버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일단은 그런 얘기가 좀 많았어요. 확실히 점착 러버 입문자들을 위한 러버 라는 슬로건을 걸었는데 일각에서는 조금 어렵다 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우선 제 입장에서는 저는 워낙에 고경도인 오메가 7 차이나 잉을 사용하다 보니까 잉에 비해서는 너무 사용량 하기가 편했다. 일단 너무 편했고 그 편하다는 느낌이 뭐였냐면 소프트한 느낌, 이 맞았을 때 뭔가 이렇게 촉촉촉촉하는 느낌의 그 부드러운 그런 감각, 클릭감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느낌이 굉장히 저는 좋았고요. 다만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약점착 러버라는 자체가 보시면 일반적인 텐션 러버는 공이 이렇게 튀어요. 근데 약점착 러버는 회전이 어떻게 보면 죽죠. 그럼 이 약점착 러버를 사용하는 이유가 중요한데 상대의 뭐 회전 많은 드라이브라든지 그런 것들이 내가 이제 점착성이 조금 이 회전을 무마시키고 내 임팩트랑 내 힘으로 얘를 끌고 갈 수 있다 라는 좀 장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회전을 걸기 위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러버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이거를 초보자분들은 이 단순히 러버 사용이 어렵다기보다는 모든 공을 내가 한 바퀴라도 회전을 주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이 탑법에 대한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말한 것처럼 제가 사용했을 때 처음에 정말 그냥 난타성 정말 대거나 그냥 쳤을 때는 공이 정말 안 나갔어요. 진짜로 뭐 모든 공을 사실 맞드라이브나 뭐 같이 카운터나 굴려주기가 쉽지 않은 입장에서 이걸 내가 다 걸어야 되는 러버인데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기존의 러버들보다 경도도 낮고 사용감도 좋고 감도 좋기 때문에 편한 러버이지만 약점착이라고 하는 그 점착이라고 하는 이 러버의 특성을 살리기에는 초보자분들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요. 어느 정도 내가 드라이브도 하고 또 마우스드라이브나 카운터도 칠 줄 알고 백핸드에서 그냥 단순히 대기보다는 조금씩 같이 살려준다든지 내가 이 회전을 이용하는 좀 내가 회전을 한 바퀴라도 굴릴 수 있는 그리고 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기에는 기존에 나와 있는 뭐 베가 차이나라든지 뭐 오메가 7 차이나 시리즈라든지 뭐 이런 치킨헤드 H에 비교해서는 확실히 감각적으로나 사용성에서는 굉장히 편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점착 러버를 좀 사용해보고 싶은 분이라고 하면 한 번쯤은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백핸드에 사용하시기도 충분하고요. 꼭 저경도, 그러니까 고경도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은 사실 포핸드에 사용하셔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러버 자체가 그렇게 잘 나가는 건 아니다 보니까 조금은 잘 나가는 라켓에 사용하셔도 더 저는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휴고보다는 오히려 안재현 라켓이 조금은 더 잘 나가는데 안재현 라켓을 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끌려줄 때라든지 아니면 내가 뭐 좀 회전을 위주로 준다든지 아니면 좀 한 방 그래도 쬐었을 때 어느 정도 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것 같고요. 확실히 어떤 상대의 회전을 내가 무마시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좋았던 느낌입니다. 백핸드를 디펜스를 할 때도 이렇게 튕겨 나가는 거를 여기서 그냥 대면 보시면 같은 각이라고 했을 때 얘는 이렇게 살짝 네트를 못 넘겨요. 같은 각일 때. 근데 얘는 넘어가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내가 디펜스를 할 때도 뭔가 툭 이렇게 그냥 대게 되면 이렇게 대게 되면 이렇게 죽는 거죠. 이렇게. 근데 얘를 반대로 같이 굴린다고 했을 때, 자, 일반적인 러버로 쳤을 때 뭔가 이렇게 나갈 수 있거나 이런 면을 얘는 조금 더 보면 조금 더 위에서 끌려가지고 덮기 용이하다? 이런 느낌인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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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확실하게 지금 보면 같은 스윙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는데 느낌적으로 얘는 좀 더 튈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실제로 튀기도 해요. 보시면 자, 이때의 느낌하고 백 프로에이치로 쳤을 때 여기서 잡아주는 느낌하고 잡아주는 느낌하고 가격적으로 보나 좀 가성비도 괜찮고요. 확실히 이 점착력이 이 오메가 7 차이나보다는 조금 더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엑스트림 라켓의 비교, 러버를 비교해보면 배가 차이나가 가장 좀 끈적거리는 정말 중국 정통식 정통식 중국 러버랑 좀 비슷한 느낌이고 대신에 조금 잘 안 더 안 나간 느낌이 있었고요. 그 사이가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 H 그리고 그 밑에가 광이나 잉 같은 러버. H는 오히려 더 아예 좀 텐션 러버랑 같은 느낌이었고 이 영상을 보시고 만약에 이 점착 러버를 한번 좀 약점착을 써보고 싶은데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기존에 사용하신 러버가 뭐 오메가 7 프로라든지 아니면 뭐 타사의 47.5도 50도를 넘어가지 않는 러버를 사용했으면 비교적 부담 없이 한번쯤 사용해보기 너무 좋은 러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기존에 중국식 이런 약점착 러버들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딱딱한 상태로 많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정말 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원래 조대성 라켓을 사용하다가 지금 이제 대회를 좀 준비하면서 확실히 운동량이 없다 보니까 원래 사용하던 365 라켓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러버 자체가 잉이 사실 감이 그렇게 좋은 러버는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스스로가. 근데 프로 H는 사실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뭐 하나 끈다든지 이런 감각적으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장점을 좀 살려서 사용하실 분들은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와 이렇게 많이 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운동하는 것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이 프로H를 여러분께도 소개해드리려고 오늘 조금 너무 딱딱한 리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치면서 여러분들 앞에서 한번 인사를 드려봤고요. 좀 고민해보시고 여러분들도 사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앞으로도 정말 다양한 영상 분발해서 여러분들께 더 다양한 이런 이야기들 들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